안녕하세요. 주말 편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15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생선 또 잡는 좋은 물때, 그리고 어떤 생선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어떤 생선을 또 사야 되고 또 언제 사야지 생선이 더 많이 잡히고 그 정보 안내입니다. 자, 먼저 내일은 물때가 2물이에요. 그 모레 3물, 4물, 5, 6, 7물, 5월달입니다. 5월. 근데 내일에, 자, 이것이 보면 내일이 2물이잖아요. 초급 물때는 이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수요일까지는 생선이 별로 없어. 잘안 잡혀요. 그리고 이번 주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토요일 날 이때가 생선이 좀 많이 잡힙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리물때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다음 주는 재미없잖아. 제가 좀 사탕 먹고 있습니다. 매일 한 주마다 이 생선을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조금일 때라서 생선 위판이 있으면 장항어선 위판밖에 없어요. 안강어선 위판이 아니고 그물로 이렇게 생선을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인데 주로 다른 생선이 잡힌 게 아니라 주로 병어하고 홍어 그 외에는 없어요. 뭐 민어 좀 소량 있을 것이고 통치. 근데 민어도 점점 이제는 안 잡힙니다. 7월 초복 전까지는 거의 점점 좀안 잡히는 물때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생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하시면 돼요. 목요일부터는 생선이 많아지고요. 점점 물대상으로 이번 주는. 그리고 황석어도 월화 수요일부터 위판이 있을 겁니다. 잡히기 시작하고 물대상으로 조금 물때 황석어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진 않아요. 그리고 황석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손질이 가장 쉬워. 대급박 띄어불고 손질하시면 되고 바로 밖에다 말려갖고 한 2, 3일 말려가지고 조림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생으로 탕이나 면탕 같은 거 조림 같은 거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오니까 그 중화새우도 이번 주 물대상으로는 수요일부터 나와요. 그럼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그 풀치를 물어보시는데 갈치가 요즘 많이 안 잡힙니다. 아셨죠? 그래서 굵은 갈치, 그리고 풀치는 점점점 줄어들고, 풀치는 언제면 가을, 그것도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많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어 있지 않습니까? 병어는 이번 사리가 가장 1년 중에 살이 도톰하고 찰지고 알도 안차 있고 맛있어요. 근데 차만 것보다는 안강만 것을 드시는 게 좋고, 또 안강만 것보다는 닷배에서 잡은 것을 제일 좋습니다. 닷배는 하루 물때가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이잖아요. 근데 한 물때마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싱싱합니다. 또 입판도 빨리 보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암꽃게는, 이번 주, 암꽃게도 지금 이번 주한 수요일부터는 잡히기 시작하는데, 지금 꽃게 가격이 많이 비싸요. 중국어하고 일본을 막 수출해버리니까. 보편적으로 1kg에 한 5마리 올라가는 게 지금 키로당 한 3만 원 가까이 해버려요. 그리고 4마리짜리는 키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지금 꽃게는, 암꽃게도 마찬가지로 배딱지가 빨간 것이 뒤집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꽃게도 그러고 암꽃게도 그러고 빨간색, 붉은색이 더 많이 차 있어요. 근데 같은 꽃게를 구입하더라도 굵은 거, 그러니까 붉은색을 위주로 좀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갑오징어도 지금 이번 사리부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철기상으로는. 근데 아마 올해 윤달, 2월달이 있어가지고 일찍 있어가지고 좀 늦는 것 같은데. 글쎄, 바닷속으로 쭉 알겠습니까만은, 갑오징어가 이번 사리부터는 많이 잡히니까, 이제 저도 슬슬 생물 갑오징어는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짧게 얘기하려 했더만 벌써 겁나게 한 5분 정도 되어버렸네. 아무튼, 자, 내일 월요일은 2물, 3물, 4물입니다. 수요일부터 안강어선 위판이 있을 거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생선이 많이 나올 때는 목요일부터예요. 점점 이번 주는요.
아, 참, 그리고, 홍어, 크먹이가 다음 달부터 크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어 드시려면 이번 달에 드시는 게더 나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지금 감성돔 낚시하고 잡으면 안 돼요. 지금 감성돔도 크먹이고. 근데 저는 이거 끝나고 낚시하고, 아따, 사탕을 괜히 물었나봐요. 싸가지식을. 죄송합니다. 낚시 좀 하고 올게요.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